최대한 끝으로 붙어야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 됐다. 이쯤에. 자, 지도를 열고. 쓰고. 안녕하십니까? 물고기 다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전설의 물고기 한번 잡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전설의 물고기 보이시죠? 여기 위치가 쭉, 대충 어디신지 알겠죠? 다시 쭉 내리시면 전설의 물고기 있습니다. 여기 위치쯤 되겠습니다. 자, 이 물고기가 뭐냐? 알아보려고 하면 제일 쉽습니다. 물고기는 첫째 날씨 영향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영향도 많이 받고. 여기 보면 제가 얻은 전설의 물고기 지도가 있습니다. 얘를 딱 열면 여기 딱 보이지 않습니까? 요 물고기거든요. 저기 12번 적혀 있죠. 12번 물고기 읽기. 호수 철갑상어입니다. 여기가 호수 철갑상어. 이렇게 보시면 이름이 편하죠. 저도 이거 보고 찾아왔으니까. 자, 호수 철갑상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싯대를 들려오고. 제일 중요한 게 미끼는 특수 미끼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특수, 여기 지금 강이가 호수가 여기가 늪지가 아니고 강꼬임이 있고 호수꼬임이 있습니다. 또 특수가 있죠. 특수 강꼬임. 강꼬임 무게 낚시에 사용됩니다. 특수 강꼬임 무게 한번 볼까요? 여기 호수가 아니고 강이라 볼수 있죠. 여기는 호수가 보기 힘들고. 자, 그러면 자 L2로 누르고 가볍게 던집니다. 왜냐면 멀리 던지면 감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L2로 누른 상태에서 R2를 깔짝. 오케이. 그리고 바로 밑에 던집니다. 그러고 천천히 감아줍니다. R3를 천천히 돌립니다. 그냥 R을. 입질 오죠, 입질 오죠, 입질 오죠. 맞죠? 그럼 R2로 잡고. 바로 잡아버리네. 근데 작은 놈이겠네. 오! 뭔데? 전수로 철갑상어인데? 바로 잡았는데? 20.87. 와우. 챙기기. 지도 한번 볼까? 오! 한 방에 잡아버린데? 대박. 갑시다. 이거를 어디다 가져오냐면, 야, 좀 와줄래? 백양아, 백양아 좀 와줘. 오케이, 백양 안녕. 백양이 좀 실전이 싫고, 타자. 어디로 가냐면, 우측으로 가셔야 됩니다. 좀 뛰고, 그렇지. 자, 우측이 어딨냐? 가장 빠른 우측이. 이거 필요 없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오케이. 우측으로 갑니다. 이건 첫 그거니까. 가장 중요한 게, 미끼를 특수로 쓰셔야 됩니다. 사서. 일반 미끼로 쓰면 제일 작은 물고기. 그 다음에 중간 또 미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에는 강에, 그 다음에 호수에는 호수, 늪에는 늪, 이렇게 세 개의 미끼가 존재합니다. 그거를 잘 쓰시면 됩니다. 이걸 또 여러 잡아보네. 오, 첫 곡입니다. 전설은. 진짜 연구 많이 했다. 이거 한번 잡아볼게라고. 근데 한 방에 바로 잡히는데. 이게 힌트가, 팁이 그겁니다. 멀리 던지면 안 됩니다. 멀리 던지면 감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던져야 됩니다. 가까이.
라고 살살 돌려주면서 이게 한 번만 느낌 찾으면 아마 잘 찾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처음 거니까 제가 여기 어떻게 보내지 가겠습니다. 저도 이걸 안 보내봐서 한번 보내보려고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거 보내는 조건이 앞에 동영상을 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조건이 있습니다. 오오오. 아, 야야야야야, 고기를 가져와야지. 고기 안 가져와도 되나? 또 고기를 가져와야 되겠지. 어, 아니 아니 아니, 고기를 가져와 달라고. 그래, 고기 내려라. 그래, 들어가자. 자, 이 색이도 부럽지 이거. 이게 바로 철갑 아닙니까? 하이, 아줌마 나왔나? Sir, welcome back. 오케이, 우편 보내기. All right. What would you like to send? 보내기. 오케이. 됐습니다. 24시간 후에 받을 수 있네요. Money to be made. Thank you. 오버 물고기. 철갑상어 14마리 중에서 지금 한 마리를 잡은 겁니다. 제가 철갑상어를. 됐습니다. 이상 물고기 다리였습니다.